이번에는 킹 오브 나이트라고 하는 튤립과 임프레션 튤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킹 오브 나이트라고 하는 튤립은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자주색, 보라색의 색깔을 가진 튤립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색감의 꽃이에요. 뭔가 서양에서도 그렇고 까만색의 꽃이 자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느낌이 있고 또, 죽음을 상징하는 색상이기 때문에 뭔가 죽음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꽃에 관련된 꿈을 굉장히 많이 꾸는데, 검은색 꽃이 나왔던 적이 한두번 정도 있었는데, 검은색 꽃이 나온 꿈을 꾸고 나면 뭔가 그 꿈속에서 저승을 다녀온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검은색 꽃을 피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킹 오브 나이트를 왜 심었었냐면, 식물 블로거 중에서 외양간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시골집 정원에다가 여러 가지 꽃을 굉장히 예쁘게, 정갈하게 많이 키우시는데, 이분이 키웠던 꽃 중에서 킹 오브 나이트가 있었어요. 잔디밭 가에 있는 구역에다가 로얄 버진이라고 하는 하얀색 튤립이랑 그 다음에 킹 오브 나이트를 같이 심었었는데 얘네들이 꽃필 때의 그 보여준 앙상블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불길하다고만 여겨졌던 이 검은색의 튤립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분의 정원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그림을 연출을 해보고 싶어서 그 해에 클리어 워터와 킹 오브 나이트를 주문해서 각각 심어줬는데요. 근데 제가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클리어 워터 같은 경우에는 일찍 피는 튤립인데 킹 오브 나이트는 늦게 피는 튤립이에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롱골드라고 하는 튤립이 4월이 지나서 꽃이 폈다고 했잖아요. 킹 오브 나이트도 다른 모든 튤립이 시들어갈 때쯤에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온도 관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또 미숙할 때라서 그 킹 오브 나이트를 그냥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그냥 두었었는데 그래서 이 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들었어요. 지금이라면 커튼을 치고 차광을 해서 좀더 오래 피게 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그런 점을 잘 몰랐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클리어 워터랑 킹 오브 나이트가 같이 있는 그림을 건지기가 어려웠었고 또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던 게이킹 오브 나이트를 제가 외양간님의 그 블로그에서 보았을 때에는 배경이 푸릇푸릇한 잔디가 솟아나는 잔디밭이 배경이었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식물들 혹은 창문 그다음에 베란다 타일이 배경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킹 오브 나이트가 검은색의 튤립인데도 불구하고 묻히더라고요. 요 녀석이 돋보이는 그 환경은 외양간님의 그 정원처럼 완전 바탕이 그런 잔디밭 같은 느낌이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튤립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이나 멋도 중요하지만 배경이랑 잘 어울리게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킹 오브 나이트를 한번 키워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흰색 튤립 중에서는 조금 늦게 피는 튤립을 골라서 같이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킹 오브 나이트는 키가 조금 큰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흰색 튤립 중에서 키가 낮은 품종 말고 조금 큰 품종을 고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임프레션 튤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임프레션 튤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있는 품종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몬, 두 번째는 핑크, 세 번째는 애프리콧, 그리고 마지막은 디자인 입니다. 여기서 살몬이랑 애프리콧을 놓고 보면 살몬은 연어 색깔, 우리가 먹는 연어의 그 주황빛을 말하는 색감이고요. 그 다음에 애프리콧 같은 경우에는 살구를 영어로 애프리콧이라고 해요. 그래서 살구빛을 애프리콧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언뜻 떠올리기에는 연어 색깔과 살구 색깔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살몬 임프레션과 애프리콧 임프레션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식별이 가능한 정도일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되는데 실제로 꽃이 개화하고 나면 구분이 잘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색깔은 비슷하지만 살몬 임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요게 노란색 바탕의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빛이 투과 됐을 때 약간 노란 빛이 있으면 살몬 임프레션이고요. 애프리콧 임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약간 짙은 핑크 혹은 코랄 혹은 빨강이라고 볼수 있는 빨간 색감이 훨씬 더 들어가 있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쳤을 때이 바탕이 노란 색깔이면 살몬 임프레션이고 빨간색이면 애프리콧 임프레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중에 어느 게더 이쁘냐고 고르는 건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요 살몬 임프레션과 애프리콧 임프레션을 같이 키우는 분의 사진을 보고 요 녀석들을 구입을 한 거라서 둘 중에 어느 게더 예쁘다?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임프레션 튤립은 다른 튤립에 비해서는 조금 잎이 넓고 길쭉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싹이 날때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옆에 있는 애들을 강한 힘으로 이렇게 밀쳐내요. 그래서 제가 임프레션 튤립만 모아서 심었었는데 서로 밀쳐서 서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즐기기 위해서 각각 지지대를 세워줘야 했었어요. 임프레션 튤립 같은 경우에는 화형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계란형의 화형이에요. 꽃봉오리일 때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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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임프레션 튤립은 다른 튤립에 비해서는 이 화형이 커지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튤립 같은 경우에는 꽃봉오리일 때는 작았다가 만개하면 할수록 이 꽃의 사이즈도 같이 커지게 되는데요. 임프레션 튤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만개했을 때의 꽃의 크기가 무려 제 손바닥만 했습니다. 그래서 키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화관이 너무 크면 사실 비율적으로 봤을 때좀안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예쁜 튤립이었는데 후기로 갈수록 조금 깨는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 임프레션 튤립 같은 경우에는 단색 튤립이 아니에요. 보통 단색 튤립이 아닌 튤립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색감이 경계가 분명하게 갈라져서 분명한 색대비를 보이면서 꽃을 이루는데요. 요 임프레션 튤립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색감이 나노 단위로 이렇게 색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단색 튤립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색채가 굉장히 오묘하고 섬세하게 섞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후반부에 갔을 때좀 깨는 부분은 있지만 이 꽃잎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살몬 임프레션, 핑크 임프레션, 그리고 애프리코프 임프레션을 키웠는데 왜 나머지 하나인 디자인 임프레션은 안 키웠느냐면요. 이 임프레션 튤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튤립이라고 했잖아요. 요 녀석이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맑고 고운 색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둡고 탁한 색감도 같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정도가 가장 심한 튤립이 디자인 임프레션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임프레션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꽃잎 바깥쪽에 이렇게 삼각뿔의 모양으로 탁한 색깔이 들어가서 나오게 돼요. 근데 저는 튤립에게 있어서는 이런 어둡고 탁한 느낌은 원치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맑고 고운 색감과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예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 임프레션을 구입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망통이라고 하는 이 임프레션 튤립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의 튤립을 키워보고 알게 된 점이 있었는데 이 어둡고 탁한 색감은 햇빛을 많이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요게 햇빛이 부족한 실내 베란다에서는 이 색감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망통 같은 경우도 디자인 임프레션처럼 햇빛을 많이 받으면 어둡고 탁한 색감이 요 꽃잎 바깥에 올라오는데요. 저희 집에서 키웠을 때는 빛의 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 어둡고 탁한 색감이 안 올라오고 맑고 고운 색감만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햇빛이 강했을 때 어둡고 탁한 색감이 꽃잎에 묻어나오는 품종이 많은데요. 클리어 워터조차도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요 어둡고 탁한 색감이 살짝 올라오 합니다. 그래서 실내 베란다에서 키울 때에는 어둡고 탁한 색감이 들어가 있는 튤립이라고 하더라도 그 색감이 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저처럼 빛이 부족한
혹은 동양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마음에 드는 튤립인데 요 탁한 색감이 조금 걱정된다라면 아, 이게 우리가 막상 키웠을 때는 그 색감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햇빛이 잘 드는 남향이라던가 혹은 정원에 튤립을 심으실 분들이라면 빛을 많이 받아서 이런 색감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나온 김에 꽃사진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구분을 구입을 할 때에는 판매처에서 올려놓은 꽃사진만 보고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판매처에서 올려놓은 그 꽃사진이 그 꽃의 모습을 전부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튤립은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꽃의 모양이나 색감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 조금이라는 게 구입 결정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품종을 판매처에서 발견을 했을 때에는 그 이름을 가지고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더 검색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판매처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예쁜 사진을 갖고 왔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판매에 도움이 안 되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망통이라는 튤립이 실제로 그랬어요. 망통은 실제로 굉장히 예쁜 튤립인데 판매처에서 올린 사진은 망통이 보여주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튤립을 나는 이런 색감의 튤립을 사고 싶다라고 색감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검색하고 있으시다면 마음에 드는 색감인데 꽃의 모양이 좀 별로네? 색깔이 좀 별로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거기서 바로 제외시키지 마시고 포털사이트에서 한번더 검색을 해서 얘가 실제로도 이런 모습으로 피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실제로 키우는 분들의 사진을 바탕으로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튤립 같은 경우에는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꽃의 컨디션이 정말 달라요. 너무 따뜻하게 키우면 꽃의 모양이 볼품없기도 하고 색감이 볼품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의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키워서 이렇게 피었는지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래도 나는 이걸 갖고 싶다. 혹은 나는 안될것 같다. 그리고 구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키웠던 수선화에서 이제 나머지 아이들을 모두 소개해 보려고 해요. 내용은 캘거리, 그리고 아이스 폴리스, 핑크 파라다이스, 그리고 떼떼야 떼떼입니다. 이 녀석에 대한 내용도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각 판매처에서 올라온 리스트들 보고 가격이랑 이런 걸 고려해서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면 가장 좋을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어떻게든 구분 소개하는 걸 끝맺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